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천 아카데미 추계 강좌 철학의 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승종 교수님과 앞으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과거와 또 현재를 넘나들면서 철학의 다양한 개념들, 주제들, 사조들, 인물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강의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이인칭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이인칭 철학이 어떠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승종 교수님께서 이인칭 철학을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시면서 어떠한 새로운 연구들을 진행하시고 계신지가 이번에 대화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도 이제 발제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이 앞에서 나와서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 이 대화를 준비할 당시에는 교수님이 정확히 어떤 그 철학적인 방향들을 생각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대화들을 임했는데, 지금 오늘 하는 이 발제는 이제 제가 이 강의들을 직접 들으면서 생각한 내용들을 어떤 최종적으로 정리한 발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발제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대학원생들의 모임에서는 철학계의 현재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철학도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술 활동인 이상 학자들의 집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최신 연구들을 파악하는 활동이 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종종 필페이퍼스나 구글 스칼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신 논문들을 검색하는 작업에 몰두하고는 합니다. 국내외 출판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홍보되고 있는 책들도 주의 깊게 살피고는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철학에도 최신 연구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놀랍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철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죽은 사람들의 책들을 계속 읽는 작업이라고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으니까요. 근데 대중문화가 유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처럼 철학도 유행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심지어 현대 철학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지나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빠릅니다.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철학도 끊임없이 새로운 담론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대륙 철학은 동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행에 매우 민감합니다. 가령 20세기 초반의 대륙 철학은 후설로부터 시작된 현상학 운동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라캉, 푸코, 데리다 등이 등장하자 대륙 철학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라는 새로운 사조를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에는 바디우, 아감벤, 지젝 등의 급진적 정치 철학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 퐁탱 메이야수의 사변적 실재론,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 레비 브라이언트의 신유물론 등이 인문 출판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에드몽 후설, 자크 라캉,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알랭 바디우 이렇게 사진입니다. 얼핏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영미 철학 역시 유행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영미 철학은 본래 수리 논리학에 근거한 언어 철학을 내세워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극복하고자 한 사조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화인에 의해 존재론적 개입 기준이라는 게 정립되고 또 크립키와 무이스에 의해서 가능세계 의미론이라는 것이 제시되자 영미철학에서도 다시 형이상학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970년대 이후로는 노엄 촘스키 등에 의해서 언어를 실적 능력의 결과로 바라보려는 태도가 확산되면서 영미철학의 주된 담론의 장이 언어철학에서 심리철학으로 변화하였고 또 롤스에 의해서 정의론에 대한 논의가 체계화되면서 영미철학에서도 윤리학과 정치철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미철학이 처음에는 언어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반형이상학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가다 보니까 심리철학으로 중심 담론이 바뀌기도 하고 또 형이상학을 부활시키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윤리학이 또 강조되는 이런 성향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분들이 화인, 크립키, 데이비드 루이스, 노엄 촘스키, 존 롤스입니다. 하나 좀 사족을 덧붙이자면 제가 분석철학과 관련된 수업들을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그리고 이화여대 등에서 여러 학교에서 들었는데 이 분석철학 수업들은
들을 때마다 참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철학이 정말 오늘날에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각각의 분야들을 공부하고 있는 그 전공자들조차도 자기 분야를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되어버립니다. 대륙 철학에서는 그나마 이제 거인들이라고 있지만 영미 철학은 진짜로 이제 분야들이 세분화되었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작업과 같은 그런 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철학의 논의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친밀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철학 분야들이 개토화되었다는 그런 또 경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개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개토, 이게 그 유대인들, 그 나치 때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그 집단들처럼 이제 다 뿌리 따로따로 흩어져 버렸다는 그런. 네. 근데 이렇게 현대 철학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담론들이 반드시 이전에 존재한 담론들을 극복하거나 개선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유행은 이전에 존재한 담론들을 단순히 망각한 상태에서 제시하곤 합니다. 제시되곤 합니다. 가령 사변적 실제론이나 신유물론을 지지하는 대륙 철학자들은 하이데거의 사유를 일종의 인간중심주의적이고 구성주의적인 철학이라고 폄하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하이데거가 휴머니즘 서강 같은 글들에서 인간중심주의와 구성주의를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하였는지는 그들의 논의에서 완전히 간과되고 맙니다. 또한 분석적 형이상학이나 심리철학을 전공하는 영미철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들의 글들을 단순히 무시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1960년대 이후로 영미철학에서 다루어지는 개별 논의들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서 비트겐슈타인처럼 100년 전에 활동한 철학자들을 되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전 철학사의 훌륭한 유산들이 단순히 유행에 뒤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손쉽게 망각되는 현실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또한 새로운 철학적 사조가 단순히 유행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앙받는 상황 역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철학계의 동향을 살피는 작업이 단순히 유행을 추종하는 활동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사조가 의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조들을 극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해체주의와 자연주의가 새로운 사조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어떠한 사조가 과연 철학적 논의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만한지는 그 사조가 해체주의와 자연주의에 비해서 얼마나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체주의는 전통적 형이상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제시한 수많은 이분법들이 언제나 내적 균열을 지니고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령 플라톤은 우리의 세계가 감각의 영역인 가시계와 이데아의 영역인 가지계로 나누어진다고 보았고 데카르트는 인간이 순수하게 정신적인 부분이 사유와 순수하게 물질적인 부분이 연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으며 칸트는 인간의 세계가 자연의 영역인 현상계와 자유의 영역인 예지계로 나누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두 가지 극들을 엄격하게 분리하였으면서도 그 극들이 언제나 상호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는 역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시계에서 가지계를 직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사유와 연장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칸트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인간이 인과적 질서에 완벽하게 종속되면서도 도덕적 질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데카르트의 표현 중에 연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의 의식, 마음, 사유와 대비되는 물질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그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연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익스텐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계를 구성하는 두 요소들을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극들로 철저하게 나눈 상태에서 그 극들을 다시 통합시키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 해체주의를 통해서 폭로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담론들은 해체주의가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해 제기한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가시계, 가지계, 사유, 연장, 현상계, 예지계라는 이 모든 어떤 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철학 안에서 전통적인 철학 안에서 그런 이원론 이분법들이 있었고 그 이분법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해체주의를 통해서 저는 풍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주의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삶의 층위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이라고 지적합니다. 해체 이후의 풍경에서는 사람이라는 극과 자연이라는 극이 서로 별개인 것처럼 상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완벽하게 분리된 자연은 존재하지 않고 자연과 완벽하게 분리된 우리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영역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 위에 세워집니다. 즉, 사람과 자연이 엄격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해체를 통해 폭로된 상황에서는 세계가 그 두 가지 극들 사이에 착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뒤엉켜 있음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세계는 박쥐의 세계나 고등어의 세계와 구별되는 사람의 세계라는 점에서는 각각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에 대해 상대적인 세계이지만 우리가 박쥐의 세계나 고등어의 세계가 아닌 사람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자라는 점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이런 식으로 모두 극복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이란 더 이상 자연과학이 상정하는 물리적인 자연만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해체 이후의 풍경을 기술하고자 하는 현상학은 자연에서 우선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의 철학에서 논의되는 담론들은 자연으로부터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리고자 하는 태도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에서 결코 원초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통해서 전통적인 철학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분법들이 극복되고 나면 사람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그 시도도 극복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이라는 건 언제나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게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종 교수님의 글들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인칭적 철학이라는 이런 용어는 바로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를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와 비순수, 기원과 비기원, 주관과 객관, 존재와 비존재, 현상과 실제, 기표와 기이 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이분법이 해체된 상태에서는 그동안 서로 분리된 것처럼 여겨진 두 가지 극들 사이에 관계성이 부각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세계가 단순히 우리 앞에 고정된 형태로 놓여있는 사물들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즉, 순수한 사물 자체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은 허구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를 바탕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인칭 철학이 지닌 특징은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이 지닌 특징과는 와의 대조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강조될 수 있습니다. 두 철학은, 그러니까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은 모두 사물이 우리와 동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위에서 성립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은 사물이라는 게, 세계라는 게 우리와 무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 입장인데 그걸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철학은 주관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하여 철학의 체계를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의 체계에서는 감각, 직관, 관념, 의식 등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토대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의 내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마치 고정된 사물처럼 우리의 내적인 시선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시선을 통해서 내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인칭처럼 가정합니다. 가령 쉽게 얘기해서 내가 책상에 부딪혔을 때 느끼는 고통은 다른 어떤 지식들보다도 나에게 생생합니다. 아, 내가 아파! 라는 이 고통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지식들보다 나에게 더욱 생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근본적이고 선행적인 그런 지식이라는 게 1인칭 철학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바로 이런 고통과 같은 주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철학이 1인칭 철학입니다. 그래서 코기토로부터 형이상학을 시작하고자 하는 데카르트, 순수한 자아로부터 세계를 건립하고자 하는 후설, 환원 불가능한 감각질, 이 감각질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고통, 뭐 이런 내가 내적으로 느끼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감각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토마스 네이글과 프랭크 잭슨 같은 이런 영리 철학자들은 1인칭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나와 있는 철학자는? 네,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대표적인 1인칭 철학자. 네, 대표적인 1인칭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3인칭 철학은 주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철학의 체계를 건립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철학의 체계에서는 이데아, 실체, 본질 등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토대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의 외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단단한 실체성을 지닌 사물로서 우리의 외적인 시선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시선을 통해서 외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금, 그러니까 광물 금, 골드 있잖아요. 그 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인식이나 기억은 종종 오류에 빠질 수 있더라도 금은 나의 인식이나 기억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오류에 빠질 수 있더라도 내가 오류에 빠진다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금 자체는 항상 그대로 있다라는 게 3인칭 철학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금과 황동석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 대상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황동석은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반짝반짝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식은 금과 황동석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황동석을 보고서 아 저건 금이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바깥에 있는 금, 바깥에 있는 황동석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게 3인칭 철학의 주장입니다. 이 예시가 사실 소울 크리키의 이름과 필연해서 나온 예시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바로 이런 금의 존재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3인칭 철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적 대상의 실제성에 근거하여 수학을 설명하고자 한 푸트 괴델, 본질에 대한 고정적인 지시를 통해서 자연적 명사를 설명하고자 소울 크리키, 또 보편자를 통해서 속성 일치 현상을 설명하고자 데이비드 암스트롱 같은 이런 영미권 철학자들이 3인칭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될 수 있고, 이 사진에 나온 이 그림은 이제 플라톤의 그림인데 그런 현대 철학자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기 때문에 제가 사진에서는 3인칭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플라톤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2인칭 철학은 세계가 우리의 시선, 우리 자신과 분리된 상태로 기성품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기성품이 이제 레디메이드인 거죠. 미리 만들어진 채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해체 이후의 풍경에서는 순수한 사물이나 순수한 우리 자신이 결코 무비판적으로 가정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 가지 극들이 항상 상호작용을 통해 동시에 구성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타자와 언제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매 순간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타자 역시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 구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실체나 독립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타자 역시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타자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타자가 우리 자신을 구성하면서 그렇게 구성된 우리 자신이 다시 타자를 구성하는 이런 끊임없는 교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우리와 타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폭넓은 철학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인칭 철학은 단순히 특정한 주제에 국한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2인칭 철학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종류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패러다임입니다. 세계가 사물들의 집합이나 세계가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그려내는 이런 작업이 2인칭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는 2인칭 철학의 시선에서 예술, 윤리, 역사라는 영역이 드러나는 방식을 어렴풋하게나마 기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 철학이 특정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예술 철학, 윤리학,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영역들에 적용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통적인 예술 철학에서는 예술 작품이 무엇인지가 주로 세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즉, 예술 작품이란 외적 세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나 진리를 모방한다는 표상론, 아니면 예술 작품이란 예술가나 감상자의 내적 세계에 존재하는 감정을 표출한다는 표현론, 아니면 또 예술 작품이란 특정한 문화적 형식을 만족시킨다는 형식론이 전통적 예술 철학의 주요한 입장들이었습니다. 표상론, 표현론, 형식론이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인칭 철학은 외부와 내부, 창작자와 감상자, 형식과 내용을 엄격하게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세 가지 입장들 중에서 어느 쪽에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2인칭 철학에서는 그런 두 가지 극들이 언제나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가령 고흐의 이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은 밤하늘과 고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결과에서 탄생한 그 작품이지만 이런 밤하늘과 고흐 역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이후로 이제 우리는 밤하늘을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힘의 공간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게 되었고 고흐 역시 그 힘을 포착해낸 그런 위대한 예술가로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새롭게 바꾸어 놓지만 그렇게 바뀐 우리의 관점은 또다시 우리가 이런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보는 과정에서 그 이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밤하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밤하늘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이 작품도 더욱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호작용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 우리는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새롭게 이해된 세계가 다시 작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낳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윤리학에 이제 윤리의 영역에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인칭 철학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인지가 고정된 행위 규범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되었습니다. 가령 의무론은 거짓말하지 말라처럼 모든 상황에서 지켜져야 하는 보편 타당한 법칙들을 제시하려고 하였고 결과론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처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의무론과 결과론은 겉보기에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행위가 미리 정해져 있는 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는 윤리에 대해서 동일한 기본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은 윤리가 단순히 주어진 행위 규범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인칭 철학에서는 우리와 타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앞서서 윤리가 미리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거부됩니다. 오히려 윤리는 서로 다른 관계들로부터 성립하는 서로 다른 행위의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친구끼리 편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우정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맥과 별도 어른들과의 관계에서까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 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위는 아닌 것처럼 윤리라는 것도 보편적인 어떤 규범이 있어가지고 그 규범을 따라야 되는 활동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된다는 게 2인칭 철학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철학자는 임마누엘 칸트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칸트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칸트는 한편으로는 의무론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보편타당한 윤리 규범의 그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2인칭 철학과 반대되는 입장에 놓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칸트가 제시한 유명한 구절 중에 타인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그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그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은 또다시 2인칭 철학 안에 포섭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칸트가 저는 양쪽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의 측면에서 2인칭 철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실증주의적인 역사관은 역사를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실 정도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은 역사가 먼지 쌓인 유물처럼 어딘가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역사관은 그 유물을 있는 그대로 발견해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2인칭 철학에서는 역사 역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역동적인 대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얘기한 유명한 역사학자 있죠. E.H. 카가 이런 얘기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래서 가령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발해를 고려해서 남북국시대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히 그 시대에 일어난 개별 사실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과거 시대를 바라보는 사관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식민사관 같이 그러니까 자의적인 역사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를 지닌 존재인 한에서는 당연히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조차도 우리의 적극적인 해석의 노력 없이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2인칭 철학의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발생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들에 직면하여서 역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과제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 윤리, 역사와 같은 개별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세계를 총체적인, 세계라는 이 총체적인 영역을 또다시 2인칭 철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종 교수님은 2인칭 철학을 통해서 세계를 그려내고자 하는 이런 작업을 종종 철학적 동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역학이라는 것은 힘, 변화, 시간, 역사, 이게 힘역, 변화할 때 역, 그리고 달력할 때 그 책력 역, 그리고 역사할 때 역, 이 역, 네 가지 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이상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동역학이라고 할 때 역이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아직 이승종 교수님의 철학적 동역학이 그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기획이 역이라는 이름으로 집약되는 네 가지 은유를 사용해서 세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지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즉, 해체 이후의 풍경으로 우리가 떠올려볼 수 있는 세계랑 해체 이후의 풍경으로 우리가 떠올려볼 수 있는 세계의 형상학적인 모습이랑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힘들의 바다와 같은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상들은 이와 같은 힘들의 바다가 역사와 시간의 지평으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각양각색의 물방울들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들의 바다로부터 튀어오름으로써 생성되었다가 다시 이제 가라앉음으로써 소멸되기를 반복하는 무한하게 그런 튀어올랐다가 가라앉기를 반복 무한하게 반복하는 그런 물방울들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체주의와 자연주의로부터 2인칭 철학을 지나서 철학적 동역학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저의 묘사는 대단히 거친 스케치일 뿐입니다.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대한 해체가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더욱 세부적인 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에 대한 형이상학적 기술 역시도 끊임없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인칭 철학을 예술, 윤리, 역사라는 각각의 영역에 적용하는 작업 역시 훨씬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모든 사유를 집약해서 철학적 동역학이라는 형태로 체계화하는 작업은 대단히 방대한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해석의 시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저는 철학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에 대한 완결된 해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철학이 무한히 풍요롭고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타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길은 대화의 해석학이 계속되는 동안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잘 맞으셨어요. 네, 엄청납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그 러셀이 화이트헤드와 함께 프린시피아 마테마티카라는 불멸의 대작을 출간한 이후에 자신의 연인이었던 그 어느 부인에게 이제 수학 논리학 분야의 프린시피아 마테마티카의 법문과는 철학 분야의 대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러셀이 예고했던 철학 분야의 대작으로 꼽은 그 작품은 러셀의 생전에 출간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했죠. 이게 어떤 책일까? 그리고 왜 출간이 안 됐을까? 러셀은 굉장히 오랫동안 학술활동을 했고 거의 100살 근처까지 사시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장수한 철학자인데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그 미스터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 주변에서 드디어 그 러셀의 본인이 그렇게 자부했던 철학 분야의 대작이 유고의 형태로 출간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1913년 그 지식론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그 러셀의 작품이 러셀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요.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저도 그래서 바로 그 책을 대출해서 읽어봤죠. 훌륭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해보니까 러셀이 이 책을 출간하지 못한 이유가 그의 제자였던 빈켄슈타인하고 이 책의 구상에 대해서 하루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제자인 빈켄슈타인에게 너무나 뼈아픈 비판을 당했어요.
거의 그 멘탈 브레이크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러셀은 비켄슈타인이 있는 한 나는 더 이상 어떤 그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이상한 비관에 빠져서 그 케임브리지 대학교 철학과 교수직을 사퇴하고 그 학계에서 은퇴할 그런 생각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켄슈타인의 비판이 그 책을 도저히 어떻게 수정할 수 없는 정도로 그 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 절필 비슷하게 중간에 이제 멈춰버린 거죠. 근데 그 두 사람 관계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러셀은 반전 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고 그 투옥된 사유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은퇴가 아니라 사퇴를 당하게 된, 해직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켄슈타인은 그 팔짱 증세를 면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대전에 자원 입대를 해서 돌을 깨치고 그 1차 대전 그 최전선으로 가게 돼서 두 사람은 그 본의 아닌 방식으로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러한 그 재미난 그 본인을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실은 그 러셀의 커리어에서 그 비켄슈타인이 좋은 역할도 했지만 좀 나쁜 역할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러셀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고 얼마든지 프로덕티브하게 자신의 학적인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그날 그 비켄슈타인과의 사건 때문에 그 책을 출간하는 것도 중단을 하게 되고 뭐 여하튼 평생 그 그날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913년에 지식론이라는 매뉴스크립트도 러셀의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켄슈타인의 비판도 뭐 아주 눈부십니다. 그렇지만 그 철학에서는 그 어느 하나가 완전히 맞고 어느 하나가 완전히 틀리고 완전히 틀린 것은 버려져야 이런 그 작업은 아니거든요. 러셀이 좀 더 그 편한 마음으로 철학적인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켄슈타인이 좀 인간적으로 대화 선선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스승한테 너무 그렇게 다박하게 비판을 하고 사실 비켄슈타인이 망쳐놓은 학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이스만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비켄슈타인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고요. 또 함께 작업을 했던 프란시스 스키너라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총망망한 수학자도 비켄슈타인이 그 진정한 삶을 살려면 공장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그 이상한 조언 때문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 노동자로 가서 분명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제가 그 윤유석 씨의 그 발제를 보니까 들어보니까 너무나 훌륭해서 저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은퇴하려 아직 2년 반이 남아 있는데 저는 같이 그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강한 충동, 욕구를 오히려 느꼈습니다. 만약 이제 유석 씨가 그 본인의 재능에다가 비켄슈타인처럼 못된 날카로운 그런 성격을 쓰였다면 아마 저를 궁지도 몰아서 제가 그 명예퇴직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준비한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그 유석 씨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겸손하고 인간적으로 제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교수님의 작업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미 그 발제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2인칭 철학에 대해서 좀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책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부분이 다 자주 등장하죠. 특히 이제 동아시아 사유부터 1장에는 이 부분이 이제 다양한 철학적 사조들을 분류하기 위한 범주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플라톤, 프레게, 괴델의 그런 플라톤주의적 입장과 화인, 처칠랜드, 필드의 경험적 실제론의 그 객관성을 이런 입장들을 객관성을 지향하는 이제 3인칭 철학이라고 지적을 하셨죠. 또 반면에 이제 데카르트, 후설, 쿤의 인식론, 군만, 네이글, 퍼트남의 그런 실제론 비판들은 주관성의 이념을 지향하는
1인칭 철학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 두 철학 사이의 대립을 비판하면서 교수님이 옹호한 입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주관성의 이념을 지향하는 2인칭 철학인데, 근데 지금까지의 대화들에 비추어 볼 때 교수님의 2인칭 철학의 기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교수님은 언어게임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논의와 존재사건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이제 발견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2인칭 철학의 관점에서 유가, 불가, 도가 등의 동양 철학들을 새롭게 해석하려 하고 계신 것으로 또 보이고요. 근데 교수님이 2인칭 철학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2인칭 철학이 어떤 점에서 1인칭과 3인칭 철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이런 2인칭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들로는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사람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입니다. 저는 이 그 놀라운 표현을 아쉽게도 굉장히 어려운 번역어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피투성이라는, 피투성이? 사람이 피투성이라는 말인가? 근데 이제 피투성이라는 말은 세상에 내던져져 있다는 말을 한문으로 구성을 한 것은 일본어 번역이 아닌가 싶은데, 한자. 네, 한자. 피투성. 근데 여하튼 그 피투성이보다 내던져진 존재자라는 표현이 우리말 결과도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나 형제 혹은 우리 그 저의 조국조차도 제가 택해서 나온 게 아니죠. 그냥 명문도 모르고 세상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사실 그냥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연이 그 서로 합쳐져서 이렇게 굉장히 고유한 중요한 그 만남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세상과 아주 고유한 관계를 맺습니다. 내던져져 있는 존재에 불과한데도 그 고유한 관계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맺는 고유한 관계 비교를 해보면 그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고유성의 자체가 바로 2인칭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우정이나 사랑을 나눌 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고 고유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서로는 서로에 대해서 2인칭으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밀도 혹은 강도 높은 체험을 세상을 상대로 지향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2인칭 철학입니다. 그리고 2인칭 철학의 뿌리는 모든 사유의 시원에 해당하는 샤머니즘으로 소급되고, 샤머니 체험한 접신 현상이 2인칭적 관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오직 그 공동체의 리더인 샤먼만이 그 가장 깊고 고유한 체험을 한 것이 접신현상으로 알려진 그러한 체험이 바로 저는 2인칭적 그 관계의 원형이라고 보는데, 샤머니즘의 위대한 비결인 신화적인 세계관도 이러한 2인칭적인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에서 신화로, 신화에서 종교, 종교에서 철학,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사유가 그 계속 2인칭적인 그 어떤 근원으로부터 그 변화를 부족하면서 오늘까지 전개되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고유한 어떤 강도와 밀도가 있는데 이것을 온 세상에까지 나아가서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2인칭 철학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유는 뭐 낯설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까지도 소급되는 그런 사유다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의 여러 가지 한계들을 지적하시면서 2인칭 철학을 제시하셨는데,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이나 세상하고는 최초의 단계가 2인칭적인 거죠. 신생아가 그 부모에 대해서는 관계가 크고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 등의 분류도 그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맺는 2인칭적인 관계의 형태이겠죠. 반면에 1인칭과 3인칭은 2인칭의 본래적인 관계에서 파생되거나 추상된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1인칭적인 관계 맺음은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점에서 독백에 그치게 되고요. 3인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서로 교감이 되지 않는 그냥 객체로서 거리를 둔 채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2인칭적인 관계가 맺는 밀도나 강도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2인칭적 관계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맺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라는 거네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아, 저 사람이 나의 부모구나, 저 사람 나의 친구구나, 나의 적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상대와 맺는 관계가 가장 근원적이고 1차적인 관계인데,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추상화돼서 생겨나는 게 1인칭적 독백, 아니면 세상을 다 객관적인 사물들로 보는 3인칭적인 어떤 관점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수님은 2인칭 철학을 제시하실 때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를 많이 인용하시는데, 그 두 철학자들에 대해서 각각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어떤 점에서 2인칭적인 철학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보통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기존 해석에서 2인칭 철학이라는 명칭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를 화두로 삼는 철학자이죠. 그런데 그가 화두로 잡은 이 의미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미함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다. 알쏭달쏭한 말이죠. 의미를 연구하는 학자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3인칭적인 의미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론에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다 이론들이죠. 언어학 이론 혹은 언어 철학의 이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이와는 달리 의미함이 거리를 좁혀서 상대를 2인칭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2인칭 철학자로 꼽고자 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원거리에 놓는 3인칭적인 과학이 아니라, 사실 이론은 다 과학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탐구의 대상을 어떤 개체로 3인칭적으로 거리를 띄워놓고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어학 이론이나 언어 철학 이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3인칭적인 과학이 아니라 지금 거리에서 사람의 자연사의 결대로 포착을 하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가가야겠죠. 그래서 의미함이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과 같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의미로 혹은 의미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그 2인칭적인 거리 좁힘으로 요약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비트겐슈타인은 대표적인 2인칭 철학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언어 철학에서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탐구할 때 의미론을 구성해서 객관적인 이론 틀 안에 의미를 딱 가둬놓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를 그렇게 고정시키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2인칭 철학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참 이건 약간 사족이지만 저 사진에 있는 비트겐슈타인 옆에 걷고 있는 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프랜시스 스키너거든요. 아까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장 노동자가 됐다는 그 인물입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럼 하이데거는 어떤 의미에서 2인칭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하이데거에 대한 해설들에서는 2인칭 철학이라는 명칭이 거의 붙지 않는데, 교수님은 어떤 점에서 하이데거를 2인칭 철학자로 보시는 건가요? 하이데거는 특히 후기에 가면서 존재 사건으로서의 생생한 고유화라는 그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좀 긴 번역이긴 한데 독일어로는 사실 한 개념이죠. Ereignis라는
한 개념을 존재 사건으로서의 생생한 고유와 좀 길게 풀어봤습니다. 그 하나의 개념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폭과 깊이가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요. 하이데거는 이 생생한 고유화라는 사건이 존재의 측면에서도 일어나고 사람의 측면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3인칭이나 1인칭 어느 하나에만 귀속되는 사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사람과 존재 사이에 교감에서 피어나는 2인칭적인 존재 사건이 바로 하이데거가 천착했던 생생한 고유화라는 사건입니다. 이 2인칭적인 만남에 대한 하이데거의 깊은 존재론적인 사유는 그가 진정한 2인칭 철학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이데거도 비트겐슈타인과 마찬가지로 존재라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이론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이것이 존재의 전부이다라고 하지 않고서 오히려 존재가 나에게 주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존재 사건으로서의 생생한 고유와 에어 아이그니스, 그러니까 나와 관계 속에서 해명한다는 차원에서 2인칭 철학자라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그 뒤에 이 두 사람은 누구죠? 이 사진 저번에도 한번 나왔던 사진인데 그 하이데거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하이데거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이데거 스승 후설. 다음은 이제 2인칭 철학의 확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의미, 진리, 세계 등을 2인칭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은 제가 보기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전통적인 철학은 오랫동안 실제라는 것을 마치 고정된 대상인 것처럼 판정하였죠. 근데 의미나 진리나 세계가 인간 외부의 객관적인 물리 영역이나 인간 내부의 주관적인 어떤 심리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고정된 대상들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발견해낼 수 있다고 가정했던 게 전통적인 철학인데 근데 이런 2인칭 철학은 실제가 사람의 관점과 결코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죠. 그래서 의미, 진리, 세계 등이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사실과 삶의 형식을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2인칭 철학의 요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2인칭 철학을 형이사, 인식론, 언어철학, 논리철학, 수리철학 같은 이론철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윤리학이나 예술철학 같은 다양한 실천철학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그 사유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 등 2인칭 철학의 선구자들은 철학의 영역을 넘어서가지고 문학 비평이나 사회학이나 법학, 정신분석, 신학 등의 영역에서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2인칭 철학에서 얻은 통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헤르만 헤세라던가 서영은의 문학 작품들을 해석하셨고 우리 역사와 정치도 해석하셨고 비트겐슈타인의 종교관도 해석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교수님께서는 2인칭 철학을 다양한 주제와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그냥 전반적인 이런 그 2인칭 철학의 적용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부모님이나 친구와 맺은 2인칭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2인칭으로 체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래서 막 서물 이런 표현이 있죠. 제게는 책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스타게이트였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위대한 저자들의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혹은 거꾸로 그들이 제 마음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기억나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저희 어머님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어서 저희 집은 그 부족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학교에서 책을 빌려다가 저에게 주시곤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안데르센의 동화집이었고요. 백설공주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안방에서 엎드려서 이불을 덮고서 엎드려서 그 책을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 읽다가 너무나 그 스토리에 빠져들어서 가상지리 같은 걸 제가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시를 싸버렸고. 근데 그 저희 부모님이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 백설공주를 순종해서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네, 그 백설공주의 그 동화의 세계와 그 제 자신이 그냥 그대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접신 현상 아닌가요? 저는 그런 그 책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남달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 책 속에서 그런 위대한 그 스토리나 그리고 또 사유 이런 것들과 직대면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이 출발점이었지만 점차 철학과 인적 분야의 책들로 견문을 넓히면서 생생한 고유화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텍스트와의 2인칭적인 만남에 대한 철학이 유석 씨가 전공하는 가다머의 해석학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다머가 제시한, 한스케 가다머라고 해서 하이데거의 제자거든요. 네, 그런 가다머가 제시한 해석학이라는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사유의 지평들을 점점 넓혀나가게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다음 학기에 연세대학에서 내년 1학기죠. 해석학이라는 과목으로 학부와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면서 유석 씨와 함께 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교 측에서 그 인준을 받아야겠지만 유석 씨와 함께 해석학을 강의와 토론하고 공부하는 걸 생각하면 저도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항상 이렇게 너무 좋게 평가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2인칭 철학과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은 예술, 윤리, 역사 등 여러 주제의 텍스트를 다루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좀 차례차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2인칭 철학이 예술의 영역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예술 작품과의 2인칭적 만남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를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문학 작품이 독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예술로부터 2인칭적 체험을 시작한 셈이죠. 물론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또 그 중요한 선행적인 예들이긴 했지만 저는 외동아들이어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또 외로웠던 시간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 외로웠던 시간을 메꿔주었던 것은 부모님이나 그 책과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중요했지만 책이 특히 문학 작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저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세상이 발신하는 의미의 신호를 수신한 예술가가 이를 생생하게 형상화해낸 작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술 작품이 다시 우리한테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를 2인칭적으로 고유함으로써 예술가와 소통을 하고 감수성을 제고하고 또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작품과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그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문학작품 이외에 여러분과 그 이번 학기에 짧게나마 감상했던 그 반 고흐의 그림들 그리고 또 역시 여러분과 짧게나마 감상했던 그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들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예술 작품이라는 건 일단 세상과 예술가 사이의 2인칭적 관계, 그러니까 세상이 단순히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나에게 경이롭게 주어진 그 2인칭적 관계에 주목하고 또 그 2인칭적 관계로부터 만들어진 예술 작품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2인칭적 관계에 주목하는 그런 철학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인칭 철학은 윤리의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2인칭에 대한 강조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맺고 있는 좀 관계에 대한 강조이고 이건 자연스럽게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랑도 연결될 것 같은데 2인칭 철학은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유석 씨가 현대 철학을 아주 탁월하게 개발을 하면서 칸트를 잠시 소개했었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말. 2인칭 윤리의 초석으로 삼을 만한 아주 훌륭한 지침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유석 씨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죠. 이 대화라는 교감의 채널에서 영혼과 영혼이 교류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 2인칭적인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전으로 저는 논어를 꼽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론이나 강령을 공의로 삼아서 그로부터 윤리적인 판단이나 실천을 이끌어내는 그런 탑다운의 방식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처한 상황을 잘 헤아려서 공자의 모론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이제 대화 파트너가 되고요. 그 각 제자들이 놓여있는 처한 상황을 공자가 잘 헤아려서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바텀업의 그런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2인칭적 윤리의 그 원본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와 공감이 2인칭적인 윤리의 동력이죠. 또 하나 더 제가 떠오르는 그 예는 위켄슈타인이 1차 대전에 그 참전할 때 자기의 그 백팩에 넣은 그 책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었다고 하죠. 일설에 의하면 비켄슈타인이 그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 암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앞부분에 나오는 조시마 장로에 대해서 비켄슈타인은 아주 깊은 존경과 그 경외심을 하고 했는데요. 그 조시마 장로의 그 행장기도 굉장히 재밌고 저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조시마 장로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의 만남, 그 대화에서 조시마 장로가 보여준 엄청난 공감의 깊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그 조시마 장로가 평생을 봉직했던 그 기독교의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 같은 그런 깊은 대화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비켄슈타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추구했던 2인칭적인 철학과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까라마조프의 형제를 열렬히 높이 평가하고 늘 암기하고 다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탑다운과 바텀업을 대조시키신 게 인상적입니다. 고전적인 윤리학 같은 경우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 명제를 찾아서 법칙을 찾아서 그걸 개별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탑다운의 방식을 취하는데 윤리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법칙이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각자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새롭게 성찰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그 것이다라는 접근을 하는 게 2인칭적 철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 나오는 조시마 장로의 모습에서 그런 예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고 제 인생에서 제가 진짜 손꼽는 작품인데 근데 저는 조시마 장로도 인상적이지만 그 레미제라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신부님 그 신부님 장발장을 받아들여준 그 신부님의 모습이 진짜 2인칭 철학의 윤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자베르 형사는 법칙의 기준으로 해서 빵을 훔쳤으면 감옥 가야지 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반면에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발장이란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 점이 하나의 좋은 예시가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인칭 철학이 그럼 예술이나 윤리 외에도 다른 영역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영역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2인칭적 접근의 중요한 적용 대상으로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역사에서 1인칭적인 관점은 국수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반성 없이 그냥 비판 없이 높이기만 하는 우월주의가 그런 1인칭적인 관점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 역사서들, 그 사료들도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보통 그 사료들이 취하는 게 자민족, 자국의 어떤 그 미세를 떨치는 방식으로 그리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이 예컨대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속한 학교나 뭐 그 기업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도 역시 좀 높이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거기서 옥석을 잘 가려내는 엄밀한 태도가 필요하죠. 아, 그래서 1인칭적인 관점의 폐단은 그 국소주의, 자기 우월주의, 중화주의적인 역사서술이 중국의 경우에 그런 1인칭적인 관점의 폐단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에 대한 3인칭적인 관점, 이거는 자칫하면 역사를 고고학과 같은 실증학문으로 생각해서 자기 역사에 대해서조차도 강건도 불구경하는 취급하는 그런 태도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를 읽어낸 선조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거리가 있죠. 과거의 분들인데다가 현재 우리와 맞지 않는 면이 적지 않은 탓에 직접적인 친연성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2인칭적인 관점을 우리의 역사에 투영해서 아 이래서 저랬구나 하는 식으로 때로는 공감하고 때로는 애정어린 비판을 하면서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바람직한 역사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료에 대한 해석학적인 접근 그리고 유물에 대한 현상학적인 접근이 2인칭적인 역사 철학의 동력이 되겠죠. 국수주의와 실증주의를 대비를 시켜주셨네요. 2인칭 철학이 국수주의와 실증주의 사이의 사이길로서 대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거네요.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문화에 매몰되어서 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국수주의나 아니면 역사를 단순히 어떤 사료나 문헌들의 집합체로 보려고 하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역사의 의미가 새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해 나가는 작업이 2인칭 철학의 역사관이에요. 네, 그러면 그 여기서 일부를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과 소중한 음악 감상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 서양의 속담 중에 Save the last for best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마지막을 위해서 최선의 것은 남겨둬라 라는 표현인데 제가 그 선곡한 곡 중에 최상의 카드가 여러분과의 마지막 수업인 오늘을 위해서 남겨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 정말 명작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시사하듯이 그 교향곡 2번은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롭슈톡이라는 시인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따온 시가 그 교향곡 2번의 5악장에 그 차용이 되죠. 그런데 마치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의 4악장에서 그랬듯이 베토벤도 프리드리히 슐러의 환희의 송가에 또 자기의 표현을 자기의 사유를 덧대어서 좀 더 길게 늘린 버전으로 그냥 뭐 그걸 완성했듯이 말로도 크롭스톡의 시에다가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덧대어서 그 훌륭한 그 가사를 완성을 해서 이 곡을 그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훌륭한 그 연주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상할 그 연주는 사이먼 레이틀이 버밍엄 시립교향악단과 1998년에 공연했던 실황인데요. 사실 레이틀이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으로 이 작품을 그 레코딩을 해서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겠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3인 지휘자로 영전을 하게 되죠. 그 영전을 하면서 그 버밍엄 시립교향악단과 그 실황 연주가 고별 공연을 해요. 그래서 레이틀에게도 그 아주 의미가 깊은 일인데 우리가 오늘 그 영상으로 감상할 그 레이틀의 박력 있는 지휘도 마치 샤먼의 재림을 연상합니다. 보는 재미도 솔솔한데 그러면 약 10분간 계속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